지난번 10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가 되었을 당시에 들렀을 때는 소리가 내려도 적당히 내렸었는지, 그때는 저희 텃밭에 어떤 작물들이 어느 정도 잎에 힘이 있었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좀 서서히 많이 추워지나 봐요. 여기 오크라 이파리도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나비콩을 이렇게 그냥 두었던 이유가 콩 씨를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콩깍지가 생기는가 싶더니 요 벌레들이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씨앗을 얻을 만한 게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져보면 너무 얇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껍질 상태가 아직 초록이어가지고 아직 익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뒀었는데 벌레들이 먹은 건지 새들이 쪼아 먹은 건지 지금 아주 전쟁을 치르면서 먹고 있어요. 아, 나비콩 씨를 수확하는 게 쉽지 않네요. 지금 여기를 만져봐도 아직 콩이 익지 않은 것 같은데, 딸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고, 참 애매하네요. 제가 나비콩 씨까지 얻어볼 욕심을 부렸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꽃만 따서 차로 마실 걸 그랬나 봐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좀더 기다려 보렵니다. 그동안 한 여름쯤부터 계속해서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정말 하나 살아남아서 잘 버텨주었던 금화균도 된설인가 봐요. 완전 시들었어요. 해서 더 이상 금화균 꽃을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기 이파리, 와, 여기 보면 이게 금화균 잎이 요 꽃을 가려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살짝 꽃이 보이네요. 과연 이 친구는 살아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날이 워낙 추워져서 이 친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해서 여기 옆에 있는 금화균 씨가 있는 곳이라도 일단 수확을 해서 내년에 씨앗으로 한번 심어보고 싶습니다. 목화가 자라는 곳에도 이렇게 된서리가 내렸는지 지금 잎들이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히비스커스들도 완전히 시들어가지고 힘을 다 잃었습니다. 지금 요 목화 씨는 아마 요거 하나에서밖에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는 피어난 게 없네요. 해서 씨앗으로 남기기 위해서 요 친구 하나만 꺾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목화 솜을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과연 아직 피어나지 않은 요 목화는
어떻게 되었으려나? 요 속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냥 따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피어나려고 준비를 했는데, 서리가 내려가지고, 이 친구는 조금 더 둬보고 싶어요. 오늘 텃밭에서 가져온 씨앗들인데요. 먼저 여기는 금화균. 통째로 이 안에서 있는 걸 빼냈더니 이렇게 씨앗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에.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까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히비스커스 로젤인데 요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은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목화솜인데요. 목화솜 자체 이 안에 보면은 덩어리 같은 뭔가가 만져지거든요. 만지다 보면 이게 바로 씨예요. 이 상태로 아마 보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내년 봄까지 잘 유지가 되면 씨앗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화씨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구할 수 있으면 구해야 할것 같아요. 해봤자 몇개안 돼서 과연 이 중에서 몇 개를 성공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목화솜도 조금 더, 아니 목화 씨앗을 조금 더 구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텃밭에서 모아본 씨앗입니다.